자자 그러고 하고 저기 뭐야 저, 뭐지 그것을 배울 거야 지금 심술타령 심술타령 합시다 진도는 나가야지 일에 많이 왔을 때 배워야 돼 우리 이거 띄었지라 안 뗐어 마지막 뗐어 마지막 그것만 못 띄었지라 이놈의 짐술이 이래 놓으니 삼강을 아느냐 오구륜을라느냐 이런 뭐아질 구고톡한 놈이 세상 천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아, 여기 배워야 돼 자 하고 해 아 동방이 군자 지국이요 시작 아 동방이 군자 지국이요 애의지방이라 십실지읍에도 종신이 나고 칠세 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려마는 전라 경상 충청 삼도름에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부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라 놀부란 놈이 본대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겠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허둔 것이었다. 대장군방 시작. 대장군방 골목 거우고 삼살방에 이사공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 내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간 과개념 번지를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줬고 초라리 보면 땅날 짓고 거사 보면 소구도 적 의원 보면 침도 적질 양반 보면 관을 짓고 다 끈끈내기 겁탈 수절과 보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만건 변자 끊고 새갓 보면은 땀띠 띠고 안준뱅이는 택견 곱사댕이는 돼지바 놓고 봉사는 똥 치르고 해변 부리는 배를 자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 전에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다 물총 놓고 이놈의 심사가 시작 이놈의 심사가 이래 놓으니 말이냐
있더란 말이야. 이거는 프리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자진무리를 달고 그냥 쭉 가면서 가락은 자기 굉장히 융통성 있게 자기 호흡대로 이렇게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쪼가 있으니까 그 쪼를 쫓아가되 지나치게 정형화된 것이 아니니까 지나치게 거기에 막 베일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약간의 멋을 부려도 돼요. 우리가 이거 해갖고 뭐 대사 쓴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할 거니까는 이렇게 하셔요. 지나치게 정형화된 게 아니니까 풀어서 프리리듬이니까 자진머리를 그냥 쭉 치게 달고 나가면서 자기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정형화된 그 패턴으로 안 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대회에서도 그렇게 해도 돼요? 대회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갖고 그래도 이렇게 다 맞죠. 음조만 맞아서 가면 나중에 가서 다 맞아요. 거기는 그냥 일종의 창조 도섭이야. 도섭인데 그냥 이제 그거를 붙여서 달고 하는 거지. 그냥 하면은 루즈하고 재미없으니까 자진머리를 계속 이렇게 장단은 흘러가게 하고 노래는 프리하게 융통성 있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놈의 심사가 이놈의 심사가 이래 놓니 이래 놓니 삼강월 삼강월 아느냐 더 나갈까요? 이놈이 이놈이 심사가 이놈이 심사가 이래 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런 이런 뭐 하질고 뭐 하질고 독한 놈이 독한 놈이 세상 저 세상 전지
있더란 말이냐 말이냐. 자, 이것을 할 때 독한 고수는 이거를 그냥 야물딱지게 탁 기어이 그럼 다 그냥 채워가지고 꼭꼭 치거든.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무조건 보내놓고 해야 돼. 합을 보내놓고 해. 이것은 합하고 같이 가지 않아. 대부분 우리 선수 많은 거 봤더니 합을 다 보내놓고 하더라고. 무조건 합을 보내놓고 여기서부터 해. 이놈이 심사가 이래 놓으니 삼강을 아느냐. 이런 모질 고고 독한 놈이 세상 천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이렇게 그냥 가면 돼. 무조건 보내놓고 그냥 계속 달아서 또 보내놓고 또 보내놓고 합의하지 말고 합을 보내놓고 그냥 달아서 해. 또 합을 내놓고 끝에 가서 그냥 이 하고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을 맞출 필요도 뭘 할 것도 없어. 그리고 막 아무리 고수가 몰아쳐도 당황하지 말고 너 치려면 쳐. 난 내 맘이야 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놓고 막 해. 내 맘대로 하고 고수를 그냥 약올린다시피 아주 뜨긋하게 말리지 말고 그 페이스 해봐. 휘머리도 그래요. 휘머리도 막 도사 몰아는데 지는 막 죽으라고. 하면서 막 마음 막 죽으라고 막 이렇게 막 진적에 치거든. 그러나 말거나 치고 나는 그 여기는 도섭인 게 난 내 맘대로 그냥 가면 돼. 호흡을 느려서 쭉 늘어서 버려. 보내놓고 그냥 지나가도 두 바퀴 세 바퀴 지나가도 냅두고 그냥 쭉 예? 페이스대로 가면 돼. 여기 그런 데야. 창자한테 고수가 맞춰주는 거 아니야? 안 맞춰줘. 만약에 하게 되면 엄밀하게 쳐야지. 이걸 나이롱으로 치면 소리는 나이롱대로 가고 야는 야대로 나이롱 가면 안 되지. 얘는 저 정확하게 오히려 그렇게 하면 쳐줘야 돼. 그렇게 칠 양이면 응. 대충 하더라도 합을 딱딱 제자리에 꼭꼭 떨어지게 해줘야 돼. 고수는 그래야 돼. 그래야 우리 소리는 후리하게 가면서도 그걸 보내면서 이렇게 가. 근데 북 개차반 소리 개차반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죽도 차라리 안 해버려야지. 차라리 북을 안 쳐버려야지. 그러려면 북은 엄밀하게 치고 소리는 보내놓고 이렇게 가면서 계속 이렇게 느긋하게 가면 되고. 그럼 그게 질서 안에 자유로움. 그렇지, 질서 안에 자유로움이야. 질서 안에 자유로움. 그냥 개판이 아니라 질서 안에 자유로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서 고수의 실력이 드러나. 오히려 안 드러나게 북을 차근차근 이게 소리가 안 들어가게 합이나 좀 이렇게 해주면서 다른 것은 차분하게 한 배만 탁탁탁탁 짚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고수들의 실력이 드러나. 진짜 못하는 사람들은 치지도 않거니와 아니면 막 입을 둥둥둥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지. 그러면 그냥 소리하는 사람이 미쳐버리지. 와마 이것을 내가 어떻게 했었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버리지. 그럼 이제 그것을 연습을 하도록 하고 이제 저 거시기를 안일이를 배워봐잉. 뒤에 안일이까지만 배워. 삼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삼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그래요. 삼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삼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윤긴들 알리가 있겠느냐. 어찌 형제 윤긴들 알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비오는 날 와가리 성음을 내요. 하루는 비오는 날 와가리 성음을 내요. 여봐라 흥보야. 여봐라 흥보야. 어머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여봐라 흥보야. 이렇게 심술 들어가 갖고 눌러 목을 눌러 갖고 이렇게 내. 난 놀고 아닌데. 아니야 난 놀고 사면 딱 나와 버렸어 여기서. 아까 들었지. 완전히 무슨 대명장 같아. 여봐라 흥보야. 여봐라 흥보야. 자. 여봐라 흥부야. 그러지. 너도 늙어가는 놈이.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견말에 손 놓고. 그러니까 여기를 붙여야 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구랭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서리 맞은 구랭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 하야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 하야 자식 새끼만 돼야지 이몰듯 버나듯 토고 자식 새끼만 돼야지 이몰듯 버나듯 토고 날만 못 살게 군이 날만 못 살게 군이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살아봐라 나가서 살아봐 그러지 그렇게 하죠 왜냐면 이제는 놀보가 그 부부금슬 좋았던 것이 은근 배가 아팠잖아. 여기서 오냐 너도 네 그렇게 금슬 좋게 몽땅 애기 돼야지 이물도 번았다 됐다마는 다 이끌고 나가서 네가 가장 늘어나면서 너희놈 한번 살아봐라. 그동안 재미졌자. 이 짐슬이 있는 거야. 여기에서 놀보는 참고적으로 애가 하나밖에 없어. 돌람이 하나밖에 없거든. 돌람이. 그러니까 그 돌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쌤이 많아 이 돌보가 쌤이 있어 금슬 좋게 열둘이나 퍼놨고 그랬으니까 쌤이 와갖고 오냐 너 금슬 좋아서 많이도 났다마는 인자 네가 나가서 너도 가장 노릇 한번 해봐 이놈 재미지게 났다마는 책임져 봐라 이놈아 이게 있는 거야 나는 한 게 있는 것. 부장계 내 맘대로 나는 완전히 나는 황제 교육 시키려니까 너희놈 한번 시켜봐 이게 있어 어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거기 그 야물지게 그 복선을 깔고 해줘야 돼 재미지게 해줘 삼각도 모르고 삼각도 모르고 오른을 몰라노니 삼각도 모르고 오른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흉긴들 난리가 있겠느냐 어찌 형제 형님들 아이가 있겠느냐 하루는 비오는 날 와가리 성음을 내요 하루는 비오는 날 와가리 성음을 내요 여봐라 흥보야 여봐라 흥보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구랭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서리 맞은 구랭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 하야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 하야 자식 새끼만 돼야지 이물듯 번아듯 하고 자식 새끼만 돼야지 이물듯 번아듯 하고 날만 못 살게 군이 날만 못 살게 군이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살아봐라 나가서 살아봐라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음흉하게 음흉하게 사실 해야 돼 봐봐 봐봐 이렇게 야 자식 새끼만 돼야지 이물듯 번아듯 터고 날만 못 살게 군이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살아봐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왜지 엄중하고 뭔가 음모가 있고 그런 말은 오히려 나직하게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살아봐라. 이렇게 시작.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살아봐라.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 하시오 한 번만 용서 하시오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낮게 낮게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그렇지 이렇게 낮게 말을 해놓으면 두 번도 번복을 할 수도 없고 번복 못하겠는 말이야. 보통 써내는 게 아니야. 하고 너 그랬지? 이게 주놈하게 그 멋을 이렇게 성고를 내리듯이 탁 단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살아봐라. 흥부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하시오.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이렇게 해줘.
그렇게 싫다.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이렇게 이렇게 낮게. 조근조근하게.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시작.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다느냐고요. 그러니까 놀부란 놈이 아기는 아기냐. 그치? 야,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듣기 싫다. 썩 나가라.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진짜로 이렇게 낮게 하더라고. 선생님들이. 여기를 여기를 만약에 앵앵거리면서 듣기 싫다 썩 나가라 이래버리면은 가벼워 가벼워 괜히 화 화를 조금 내고 말 것 같아. 그리고 엉거붙으면은 다시 풀어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딱 낮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은 두 번 다시 번복을 어지를 못하게 어떻게 겐세이 붙을 수 없는 거야. 겐세이 붙을 수 없는 거야. 아니 그게 어떻게 붙들고 임 어떻게 애걸 복걸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여. 안 그래요? 인생 붙지 말고 빌 붙지 마라. 빌 붙을 수 없어. 붙지 말라. 아이고. 자 그러면 오늘은 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